사라지고 있는 대장간에 맥을 잇는 젊은 장인을 찾아 고은으로 떠나봅니다.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박상원 사무총장과 함께 2019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이모저모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군산여행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책방이 있습니다. 이곳의 주인장, 행복한 책방지기 임현주 씨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 뭐가 있을까요? 세수하기도 있겠고요. 네. 물 마시기도 있겠고요. 양치하기도 있겠고 하품, 거울 보기 다양할 텐데 어떻게 하세요? 그중에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일단 일어나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양치질부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양치질 할 때 물을 묻혀서 하시는 분이 있고 안 묻히고 바로 짜서 그냥 하시는 분이 있어요. 현정 씨는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거 방송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물을 묻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요? 그럼 물을 안 묻히고 그냥 치약을 짜서 바로 하거든요. 원래 저도 어릴 때는 이렇게 물 묻혀갖고 막 했는데 교육받잖아요. 근데 그래요? 학교에서 그거 안 묻히고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습관을 그렇게 들여왔는데 네. 물 묻혀서 하시는 분들도 가끔 좀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치약 성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마제인데 연마제가 네. 물에 닿게 되면 아무래도 농도가 좀 희석되면 서 세척 효과가 약간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과학적인 또 이론이 그렇습니다. 숨어 있었군요. 이게 사실 양치질 방법도 습관이잖아요. 네네. 그동안 물 묻혀서 양치질 하셨던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을 안 묻히고 양치질을 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네네. 오늘부터라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 그 양치질 한 다음에 헹굴 때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로 해주시는 게 여러 가지 구취라든지 치태 제거할 때 한 37% 정도 더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죠.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수진 씨는 저기 양치할 때 물을 묻힌다, 안 묻힌다? 저는 일어나자마자 비몽사몽 상태로 양치하기 때문에 네네. 기억은 잘 나지 않아요. 매일매일 하는데도 기억이 안 나네요. 새로운 이야기 답변인데요. 네. 네,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네, 현재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낮 동안 눈과 비가 잠시 그쳤다가 오후에 다시 눈이 내리겠는데요. 오후에 내리는 눈은 1cm가량 쌓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눈 날림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5도 정도 높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충주가 영하 1도, 괴산은 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3도에서 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 지방은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산발적으로 약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당분간 기온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심한 추위는 없겠는데요. 그래도 주말 동안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4도에 머무는 등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올해 봄꽃은 예년보다 닷새가량 빨리 핀다는 소식입니다. 충북 지역에서 개나리는 청주 3월 25일, 진달래는 충주에서 3월 30일쯤 가장 먼저 피겠습니다. 봄꽃의 절정 시기는 4월 초 사이로 예상되니까요. 미리 나들이 계획 세워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문화가는 아침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지은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오늘은 네네.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저희가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생활 모습이 많이 바뀌어지기 마련인데요. 네네. 과거에는 흔히 보았던 풍경들도 요즘에는 쉬이 찾아볼 수 없는 추억 속의 풍경이 되기도 하죠. 네. 두 분은 어떠세요? 추억 속 풍경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요즘 없는 것 중에 저는 제일 대표적인 게 비디오 테이프. 사실 군대에서도 이렇게 하루 주말에 외박 나가면 그 비디오 테이프 기계 자체를 빌려줘요. 그럼 그거랑 비디오 보고 싶었던 거 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비디오 보고 늘어지게 자고 이게 귀여웠던 그 한순간에도 좋았던 재미인데 혜선 씨도 혹시 비디오 테이프로 영화 많이 알죠. 보셨죠? 비디오 대여점도 있었어요. 맞아요. 비디오 대여점 맞아요. 맨날 늦게
이렇게 반납해가지고 벌금 연체료 연체료 벌금이래요. 아저씨랑 친하게 지내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추억의 소독차. 지은 리포터는 모를 것 같은데. 네, 아시죠? 소독차 저는 알긴 알아요. 하얀 연기가 이렇게 나오면 막 애들 막, 뛰어가고. 네. 제가 막 뛰어갔었거든요. 아, 저는 안 뛰어. 왜 뛰어가지? 이러고 보고 있는 애 중에 하나였는데. 마시면 뭔가 그렇게 뛰어갔구나. 약간 이렇게 막 그 뭐죠? 냄새가 있어. 특유의 네, 냄새. 특유의 냄새. 네. 중독되는. 네. 너무 추억 얘기 나오니까 우리 둘이 시간 가는 줄은 모르네. 네, 그러네요. 역시나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 네. 추억을 좀 떠올려 보다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오늘의 조선시대 마을마다 있었던 그런 풍경도 있었습니다. 바로 대장간인데요. 대장간. 오늘은 제가 전통 대장간의 맥을 잇고 있는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준입니다. 아주 오래전 장터에 가면 쉽게 만날 수 있던 풍경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대장간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신기해서 정신없이 구경하기도 했던 바로 그 대장간. 이제는 보기 힘든 모습이 됐죠. 하지만 우리 전통 대장간의 맥을 잇는 젊은 장인이 보훈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볼까요? 위에부터 내려오는 많은 그림이며 사진들의 소재가 됐던 대장간. 그만큼 우리 생활과 친숙했던 공간이라 할 수 있죠. 뜨거운 화로 앞에서 쇠를 달구는 대장장의 다른 이름, 바로 야장이라는데요. 전통 대장간의 맥을 잇고 있는 보은의 장인을 찾아 지금 출발합니다. 신라인의 기상을 품고 있는 3년 산성을 지나면 고운 농경 문화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옆에 얼마 전 문을 연 신식 대장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대장간을 찾아왔는데 제가 상상한 대장간이랑은 좀 달라요. 이거 대장간 맞죠? 예, 맞죠. 아, 많은 분들이 그 초가집을 상상하고 많이 오시는데요. 네. 예, 저는 그거를 좀 탈피해보고자 약간은 현대식으로 꾸몄습니다. 그 전에는 예전 그 작업장이 있었는데요. 군에서 농촌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이 공간을 꾸몄는데요. 그 체험객들이 오셔서 그 손수 참여용으로 직접 불에 달궈서 쇠를 두드려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했어요. 아, 체험장이고요. 예, 체험장입니다. 네. 쇠를 달고 각종 연장을 만드는 대장간. 유동열 씨는 이곳으로 오기 전 보은 읍내에서 자신의 대장간을 운영하며 20년 넘게 야장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데요. 지난 2008년엔 충북 무형문화재 제13호 야장 서령설 선생이 전수 조교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장이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조금 낯선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예, 많이들 생소해 하시는데요. 야장이란 말 그대로 대장장의 옛말이에요. 예, 대장간은 우리 생활 도구를 만들던 곳이잖아요. 그 대장간의 우두머리를 야장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21세기 신식 대장간에선 어떤 물건들을 만드는지 구경 한번 해볼까요? 유동열 야장의 사무실 겸 전시 공간에선 우선 익숙한 농기구들이 눈에 띄는데요. 철을 가지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곳이거든요. 뭐 농경 시대 때는 농기구가 필요했을 테고. 또 이제 한옥이나 뭐 그런 것일 때 뭐 문고리 뭐 다양한 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네요. 저도 처음에 올 때는 낫호미만 생각하고 왔는데 정말 다양한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낫호미 같은 게 가까운 철물점에도 파니까 그냥 손쉽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구매하러 많이 오세요? 네, 많이들 오시고요. 일단 대장간 그 물건은 튼튼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또 옛날 그 향수도 있으셨고요. 오시면 많이들 구매해야죠. 쉬이 만들어지는 공산품보다 수그럽지만 튼튼한 대장간의 물건들. 특히 유동열 야장은 요즘 한옥 건축에 사용되는 쇠붙이들을 옛방식 그대로 만드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투박한 듯하면서도 소박한 아름다움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정말 예쁜 것들이 많은데요. 네. 이게 쇠를 두드려서 만든 것들이 맞죠? 예,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그 두드려서 이런 무늬가 나온다는 게 신기한데 용도를 잘 모르겠어요. 이건 뭔가요? 예, 이거는 일반 가정에서 멋을 걸 때 그냥 밋밋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밑쪽 요소를 조금 감해서 만듭니다. 붓을 갈 때. 이건 거리고, 이거는 뭘까요? 화살촉 같기도 하고, 도무지 용도를 알 수가 없는데요? 제가 맞추면 선물 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너무 어려운데요? 곡식하고 연관이 있는데. 곡식이요? 네. 더 모르겠습니다. 정답을 알려주세요. 이것은 저 맷돌이 회전을 하잖아요. 그 일탈 방지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맷돌 중세 함수입니다. 저한테는 정말 낯선 물건이네요. 여기 오셨으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유의 멋이 살아있는 새로 된 소품들. 그야말로 야장의 기술과 예술성이 어우러진 작품들입니다. 이것은 그 디자인의 컨셉은 가녀린 성과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 모양 연꽃이거든요. 이쪽 부분에 연꽃이네요. 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농기구를 만드실 때는 예전보다 쭉 내려오던 거니까 그렇다 싶은데 이렇게 디자인이 가미된 작품을 만드실 때는 조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상당히 많죠. 일단 미적으로 이뻐야 돼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디자인 공부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맥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저 책을 많이 보면서 스케치를 많이 해요. 그렇다면 무쇠가 어떻게 멋진 작품으로 재탄생하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곳이 바로 야장의 작업실인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널찍한 공간엔 조금은 현대적인 기구들이 가득합니다. 이야, 작업장이 정말 넓은데요? 네. 대장간이 원래 이렇게 큰가요? 아니요, 예전 대장간을 보게 되면 7, 8평 정도면 충분히 가능했는데요. 이곳은 작업도 하지만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넓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방식은 예전 방식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야장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불을 지피는 일. 불을 지필 때 중요한 것이 바로 바람이죠. 이렇게 화로에 바람을 넣어주는 작업을 풀무질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엔 기계화된 송풍기를 이용하기도 한다네요. 야, 이 풀무질 쉬운 일이 아닌데요? 예, 쉽지 않죠. 네. 많이 힘드실 거예요. 네. 우리 옛날 대장간에 보면 풀무꾼이라는 직업군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분은 하루 종일 풀무질만 하세요. 근데 그분이 온도 조절을 잘못하게 되면 때가 녹아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그 과정들이 거품이 됩니다. 풀무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군요. 예, 온도 조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뜨거운 화로 앞에서 계속되는 작업. 이제 주조 단계로 넘어갑니다. 잘 달궈진 쇠를 모루 위에 옮겨 매질, 즉 망치질을 시작하는데요. 언뜻 보면 마구 두드리는 것 같아도 순서와 리듬, 강도를 조절하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묵묵히 흘리는 야장의 매질 소리를 따라 밋밋한 쇠막대기가 금방 형태를 갖춰가는데요. 아무리 숙련된 장인이지만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뜨거운 불 앞에서 일하는 게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힘든 점 없는데요. 저는 재밌습니다. 그렇게 큰 힘든 점은 없는데요. 가끔가다 이제 작업하다가 다칠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좀 힘들어요. 어떻게 어디 다치셨어요? 보여드릴 수 없고 여기인데. 아, 네네. 네, 불도 불이지만 네. 쇠가 강대 강에 만나면 파편듯이 팍 튀거든요. 나름 조심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요. 이 작업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겨울이지만 여름에는 더운 날씨 탓에 뜨거운 불 앞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여름은 괜찮은데요. 추울 때가 더 고생이에요. 왜요? 쇠가 차잖아요. 겨울에 쇠를 만지면요. 쇠가 엄청 차가워요. 제가 또 겨울을 별로 안 좋아해요. 천직이시네요. 네. 어린 시절부터 삼촌이 운영하던 대장간이 놀이터였다는 유동열 야장. 쇠가 이유도 모르게 좋았다고 말하는 천생 대장장이는 자연스레 대장간을 이어받게 됐다는데요. 그의 정교하고 힘찬 손놀림은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게 대문을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돌저귀라고 합니다. 굉장히 금방 만들어졌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야장의 손을 거쳐 만들어지는 작품들.
그야말로 쇠를 다루는 마술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마무리 과정인 담금질이죠. 담금질. 예, 그 아무리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도요, 담금질을 잘못하게 되면 쓸모가 없게 돼요. 쇠의 성질을 바꿔서 사용하시는데 쉽게 안 무뎌지게 좀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을 바꿔주는 과정이죠. 제일 중요한 과정을 뽑아내요. 예, 그 대장장이 그 세계에서는 그 히든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최고의 기술을 담금질을 잘하게 됩니다. 네. 야장의 혼을 담은 두드림과 담금질을 통해 더욱 강해지는 쇠. 고된 대장간의 전통을 잇는다는 건 단순한 기술을 넘어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지켜나가는 작업입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건 한옥에 쓰이는 문고리라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는 쇠의 막대기였는데 어느새 이렇게 동그란 고리가 되었어요. 예,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 방식으로 대장쟁이 선생님이 손수 두드리고 흙물을 이용해서 단접 과정을 거친 문고리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요즘 그 현대적으로 기계로 마른 냉이거든요. 확연히 차이가 틀리죠. 네, 좀 예. 다른데요. 작업 공정도 한 3배 이상 차이가. 정말 신기해요. 자, 그럼 야장의 작업실을 찾았으니 직접 체험을 해봐야겠죠. 오늘 하루 일일 야장이 되어볼까요? 박지은 리포터의 도전 과제는 열쇠고리 만들기. 불에 달근 쇠를 두드려 조조 과정을 직접 체험해봄과 동시에 쇠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열쇠고리의 문양을 찍어볼 건데요. 올해는 돼지의 해니까 네, 돼지를 찍어보겠습니다. 뜨겁게 달군 쇠 조각에 귀여운 돼지 문양을 새기고 풀빛. 물에 담가 충분히 식힌 다음 작두로 과감히 잘라줍니다. 그리고 야장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날카로운 부분을 잘 다듬어 쓱싹쓱싹 광을 내면 멋진 열쇠고리가 탄생하는 것이죠. 짠! 네, 제가 만든 열쇠고리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그런지 조금 모양은 삐뚤빼뚤한데요. 그게 멋입니다. 아, 네, 애착이 가요. 나만의 예, 것. 네. 세상에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오면은 이 체험을 할 수가 있나요? 예, 적은 인원은 당일날도 체험이 가능한데요. 많은 인원이 그 오실 때는 꼭 예약하시고 오시면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체험들이 있나요? 요거 외에 집에 요리할 때 사용하는 칼 있죠? 칼이 잘 안 들으실 때 칼을 소재해서 오시면 칼갈기 체험도 있고요. 다양한 체험이 준비되어 있어요. 유동열 야장은 전통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대장간의 문화를 알리는 데도 열심입니다. 다양한 행사를 통해 대장간 체험 활동을 펼치고 작업 공간 역시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대장간 옆에 있는 보은 농경문화관에서는 우리의 옛 농경문화와 쇠의 쓰임새까지 자세히 엿볼 수 있습니다. 나들이로 보은을 찾는 분들이라면 꼭 방문해 볼 만하죠. 약간 기능이나 그 문화도 잊혀져가는 우리 소중한 문화 중에 하나거든요. 짧은 시간이나마 경험해보므로써 대장간 문화에 대해서 알고 가고 또 많은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랜 시간이 흐르고 많은 것이 변해도 전통의 맥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수많은 두드림과 담금질을 통해 단련되는 쇠처럼 야장의 땀방울 역시 값진 결실을 맺길 응원합니다. 네, 자 보은의 유동열 야장 저희가 아주 잘 만나봤습니다. 네. 보면서 진짜 일단은 대장장이 일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다. 맞아요. 이런 게 좀 느껴졌어요. 네, 예. 맞습니다. 유동열 야장은요 아주 어렸을 때 삼촌의 대장간 일을 도우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대장장이의 길로 들어섰는데요. 사실 사시사철 아주 뜨거운 불 앞에서 일한다는 게 힘들 법도 한데 네네. 너무나 이 일을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힘든 것도 모를 정도로 항상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야장님 오늘 알고 보니까 정말 행복.
좋게 하는 게 느껴지는데 박지은 리포터 직접 대장간 체험하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아,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뜨겁게 달궈진 쇠를 가지고 하는 작업이라서 조금은 겁이 났지만 야장님께서 옆에서 아주 친절하게 재미있게 알려주셔서 재미있게 체험을 하고 왔는데요. 엄청 두드리시던데요, 뭐. 네,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 네. 아까 만들었던? 네, 이 열쇠고리인데요. 여기 돼지가 찍혀있죠. 어설프기는 해도 제가 직접 만들어서 더욱더 특별하고 예쁘게 보이는 그런 열쇠고리를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아,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저도 저런 거 보니까 좀 가서 체험해보고 싶다. 아까 뭐 예약하시고 오셔야 된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좀 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꼭 한번 가보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열쇠고리, 뭐 호미 아니면 꽃삽, 전통 못 등등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온으로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대장간도 한번 들려서 즐거운 추억 쌓으시길 바랍니다. 네. 좋겠습니다. 소중한 이런 우리의 전통 문화를 지켜가는 그 장인들의 노력이 참 중요하면서도 또 더불어서 우리의 관심과 응원 역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방학 때 아이들과 뭐 할까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들려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좋아들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소식 잘 만나봤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관련된 아침엔 퀴즈 타임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전통 대장장이를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입니다. 네네.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1번 야장, 2번 목장, 3번 금속 활자장, 4번 한지장 중에서 골라주세요. 네, 대장장이를 일컫는 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네네. 오늘도 주제 문제인데 오늘 주제 문자는 지은 씨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아까 전에 대장간에서 체험을 하면서 네네. 체험도 체험이지만 망치로 이렇게 두드리며 스트레스가 확 풀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해소법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같이 한번 보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대장장이 분처럼 가서 막 두드리는 게 좋은데 우리가 두드릴 게 별로 없잖아요. 야! 막 이러면 약간 힌트입니다. 야, 야. 혜선 씨는 스트레스 받을 때 뭐 어떻게 하는 좋으세요? 저요? 저는 그냥 혼자 있어요. 그래요? 네. 그냥 이렇게 있어요? 아니 혼자 뭐 책을 읽든 뭐 잠을 자든 그냥 혼자 사람 안 만나고. 저는 자요. 저는 먹습니다. 먹는 분까지. 골고루 여러분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주제 정답 문자 함께 지금 바로 같이 보내주세요. 네. 네, 문화 데이터 함께 하겠습니다. 네. 청주의 문화의 옷을 입혀서 더 한 단계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 바로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문화 데이터에서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박상호 사무총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 박상원입니다. 이렇게 아침에네. 이른 아침에 이렇게 데이트 문화 데이트에 이렇게 데이트 손님으로 저를 신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첫 데이트에서 흔히 그러죠. 이것저것 많이 호구조사 하게 되는데 저한테 우리 재단 그리고 청주 문화에 대한 얘기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난주에 취임 100일을 맞으셨어요. 그동안 이제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과 함께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셨나요? 지나고 보니까 지난 8일이 제가 일을 시작한 지 100일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호주 한국문화원에서 시드니 한국문화원에서 선비의 식탁이라는 주제의 전시 개막식을 하고 있었던 날입니다. 예. 그래서 그 100일도 좀 뜻깊게 보냈고요. 그 선비의 식탁 이 이제 우리 이번에 그 청주 공예비엔날레와 관련된 첫 번째 행사인데 그걸 하면서 지금까지 100일을 100일 남짓했지만 100일을 열흘처럼 제가 막 달려왔습니다. 재단이 참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그 일반 문화재단이 하는 일 그리고 문화산업진흥원이 하는 일
그리고 별도 조직으로 다른 데 많이 있는 공예 비엔날레, 그 비엔날레 조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영상위원회까지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예. 그 파생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제가 100일을 열흘처럼 달려온 네네.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직 걸음도 못하는 그런 신생아로서 많이 현장을 보고 뛰고 배우고 느끼고 이러면서 정말 다이나믹하고도 버라이어티하게 100일을 보내고 문화도시 청주를 제가 몸으로 직접 많이 느낀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 우리 박상훈 사무총장님 이력이 아주 화려하시더라고요. 대전문화재단을 거쳐서 울산문화재단에서는 대표이사까지 역임하셨는데 저희로서는 이제 그때 어떤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여기서 꽃피워주시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인데 전문가의 안목으로서 청주의 문화 콘텐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전문가는 아직 멀었고요. 네네. 이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하는데 중앙에서 일하고 광역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두 번 했는데 그런 경험들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 청주를 문화도시로 만드는데 아주 소중한 밑거름이거나 경험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스스로의 또 다짐이기도 하고요. 광역문화재단이나 이제 이런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일은 큰 그림을 정책 차원에서 하는 게 많습니다. 넓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초문화재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그림인 듯 하지만 깊고 또 더 따뜻하게 예. 작은 그림을 그렇게 그려가는 것으로서 제 체질에도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하고 싶은 곳에서 하고 싶은 일 한다는 것을 예. 제 지금 어떤 마음의 그 표현으로 제가 지금 내놓는데요. 정말로 현장 실천적인 일들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스스로도 아주 기쁩니다. 청주만의 콘텐츠를 구현하는 일이 저희 재단의 일이기도 한데 그중에 누가 뭐래도 기록문화라는 거 있죠. 고려 말을 적어도 650년, 700년 가까이 전에 직지라는 세계 최초, 최고의 그 금속 활자본을 네네.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조선을 관통하고 근현대를 그리고 이렇게 지나오면서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전통이 미디어 예. 기록 또 영상 기록 이런 것으로 계속 전승되고 있고 말 그대로 활자라는 말이 살아있는 글자, 생생한 글자 아니겠습니까? 네네. 목판은 고정돼 있지만 활자는 하나하나 띄어서 막 붙일 수 있는 서로 살아있는 그런 어떤 문자, 인쇄체계인데 그런 것을 갖고 있다는 이 청주가 정말 자랑스럽고요. 브랜드의 가장 대표적인 가치가 쉬운 가치가 그리고 최초, 최고, 유일무이성인데 퍼스트 베스트, 온리 원인데 우리 그 직지가 그렇고요. 기록문화가 그렇고요. 그리고 또 그 공예비엔날레 우리가 20여 년 전부터 해오는 공예비엔날레가 바로 그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훌륭한 우리 청주의 콘텐츠입니다. 네. 그렇다면 청주만의 문화 콘텐츠를 구현하셔야 된다 해주셨는데 네.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은 어떤 걸까요? 어느 문화재단도 다 그렇지만 청주문화재단은 우리 그 시정 어떤 비전처럼 문화로 함께 웃는 청주를 만드는 게 이제 저희 목표인데 네. 사실은 이런 것이죠. 우리 청주만의 또는 청주인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콘텐츠들을 생산하고 개발하고 향유하고 공유하게 하는 일이 저희 재단의 일이죠. 그걸 통해서 시민들의 이제 행복감, 함께 웃는다는 것이 행복감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하게 하는 게 저희들 일인데 무엇보다도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공예비엔날레 이번에 올해가 11번째인데 네. 그 공예비엔날레를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그 예술과 생활의 접점으로서의 공예 작품을 충분히 느끼게 할 수 있는 네. 일들 그것이 참 저희 문화재단의 어떤 그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가 기록문화라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예. 직지에 뿌리를 둔 기록문화인데 이 기록문화를 저희들이 내세워서 청주시와 함께 예.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비전이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예비도시로 네. 선정이 됐는데 함께
시민과 네네. 함께 해서 본도시로 본문화도시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청주시가 문화도시 예비 도시로 이제 승인이 됐는데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도 이 사업을 전달한 전담할 문화도시팀을 네. 신설했다고 예,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문화도시팀이란 문화도시라는 게 무엇인지 또 앞으로 이제 재단에서 문화도시라는 것은 예. 지역문화진흥법 15조에 의해서 네. 국가가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도시인데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뭐 부천, 김해 등과 함께 저희가 지난 12월에 10개 예비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네. 올해 말에 5개 정도 선정할 겁니다. 컨설팅 또 여러 가지 평가를 거쳐서 하게 될 텐데 이것은 저희 청주시하고 문화재단 많이 해서는 예. 오히려 안 되고요. 85만 시민이 중심이 돼서 시민의 자발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문화를 구현해 나가는 네. 바로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올해 말에 될 것 같고요. 천에 하나 못 된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 속에서 네. 문화도시가 되는 거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얼마 전에 그 조직 개편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뭐 여러 네. 가지 또 특히 이제 산업 분야에 대한 아쉬움을 좀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예.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들 조직 개편 통해서 이제 보완을 해 나가실 건가요? 저희 청주문화재단의 조례상의 그리고 정관상의 목표가 설립 목표가 문화 산업 육성과 문화 예술 진흥입니다. 네네. 그래서 일이 많은데 공예비엔날레를 경연제로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 쪽에 너무 치우친 거 아니냐는 이런 일부 비판이 아주 네네. 겸허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 가을에 시청에서의 그 어떤 혁신기획단이 나와서 제안도 한 게 있지만 이번에 문학산업팀이 하나였었는데 그걸 두 개 팀으로 확산을 했고요. 네네. 확대를 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문화 청주문화산업진흥을 균형 있게 육성을 진흥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역 문화 콘텐츠 창작자들을 발굴 육성하는 충북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는 것과 네. 세계적인 글로벌 그런 게임 어떤 기업을 육성하는 글로벌 게임 센터를 작년 가을에 연이어서 개소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지역 문화 산업을 지원하는 틀을 갖추고 실행을 하다 보면 문화 산업 육성과 문화 예술 진흥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네. 영상위원회가 한 20개월 전에 예. 21개월 전쯤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 영상위원회가 3년 차고 2년도 만으로는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 40여 편의 네. 그 어떤 그 드라마, 영화 인센티브 지원하고 예. 로케이션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촬영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는 속에서 그 촬영 팀들이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 네. 그 경제 효과도 크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조 촬영자라든가 예. 보조 인력들이 자아내는 그런 어떤 고용 효과 이런 거 대단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갖추면 문화산업 육성과 네. 문화예술 진흥을 균형 있게 저희들이 그런 임무를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청주의 굵직한 문화 행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10월에 열리는 2019 청주 공예 비엔날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10월 8일부터 네. 11월 17일까지 이 행사를 하는데요. 네. 네. 예술감독 안재영이라는 분을 저희들이 그 감독으로 모셨고요. 네. 그래서 주제는 미래와 꿈의 도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네. 아주 멋진 그런 주제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옛 연초 제조창의 일부 공간을 지금 공예 클러스터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공예 클러스터 공간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공예 비엔날레 전용 공간이 되는 거죠. 다른 데서는 지난 2017년까지는 여러 군데서 해왔는데 전용관이 없었죠. 이번에 하면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하고요. 또 안덕벌 일대 빈집들이 있는데 그 빈집을 활용한 공예 비엔날레 그 어떤 개념과 그 어떤 실천력을 좀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저희들이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우리 청주에 네. 어떤
공예의 꿈과 미래가 그 몽에 몽유도원 너처럼 펼쳐질지 기대해 주십시오. 예. 정말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예. 그 밖에는 올해 또 어떤 사업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문화도시 지정이 참 중요한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가름하고요. 그 밖에 한 30여 개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4년 연속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 청주문화재 야행이 중앙정부 공모에 당선돼서 올해도 할 것이고요. 시민들의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상의 문화를 누리게 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동부창고에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문화예술 행사들, 또 커뮤니티들, 그리고 또 파출소를 문화적으로 꾸민 문화파출소, 그리고 한국, 그리고 청주의 엘 시스테마인 그 꿈나무 오케스트라 이런 거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해서 문화로 좀 더 네. 많이 함께 웃고 행복한 그런 청주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네. 자, 취임 100일을 맞은 우리 박상원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을 모셨습니다. 끝에도 말씀하셨지만 문화로 더 웃고 행복할 수 있는 청주가 될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밑에서 할 수 있는 내전근 운동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이 운동은 범위는 작지만 정확하게 허벅지 안쪽에 집중해서 운동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아래 있는 팔은 팔을에서 누워주시고요. 위에 있는 팔은 손바닥이 가슴 앞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내려 놓아주실 거예요. 위에 있는 다리 무릎을 구부려서 발바닥이 바닥, 무릎을 세워주신 상태에서 동작을 하는 동안 어깨랑 골반이 쓰러지지 않게 바닥이랑 수직이 될 수 있도록 잘 잡아주고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아래 있는 다리를 위로 쭉 끌어올려주시는 동작이에요. 다시 다음 내려갔다가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허벅지 안쪽에 힘을 쓰면서 위로 쭉 끌어올려줍니다. 다시 내려가주고 내쉬면서 후 끌어올려주고 동작을 하는 동안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게 유지해 주셔야지 몸통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허벅지 안쪽에 계속 집중해주며 동작 반복해 주실게요. 올라가서도 너무 바로 내려오지 않게 살짝 머물러 주시고요. 다시 천천히 올라오고 내려갈 때도 푹 긴장감이 풀리지 않게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아래 있는 다리를 위로 다시 다음 마시고 내쉬면서 위로와 올라서 조여주고 다시 다음 내려가고 위로 업 올라가서 허벅지 안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다시요. 이때 복부에 긴장감을 갖고 동작을 해주셔야지 몸통이 앞뒤로 흔들리지 않아요. 올라갈 때도 천천히 끌어올려주시고 내려올 때도 더 천천히 계속 긴장감을 유지해주면서 반복 천천히 다음 내려와서 그대로 발 풀고 제자리로 돌아와 마무리 해주실게요. 네, 저희는 네.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중 전통 대장장이를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 네. 나갑니다. 1번 야장, 2번 목장, 3번 금속활자장, 4번 한지장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정답 문자는 샵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 여러분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 네,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다양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네. 어디 가서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뭐 잠을 잔다든지, 여러분만의 스트레스 해소법까지 정답 문자에게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이번에는 전북 군산 여행을 좀 떠나보겠습니다. 네. 군산은 1930년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흔적이 가장 잘 남아있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더 주목받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네. 군산, 이 도시 전체가 근현대사 야외 박물관이다. 이렇게 불러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2년 전 군산에 내려와서 동네 책방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 책방이 군산 여행하는 분들에게는 꼭 들려야 할 그런 핫플이 됐다고 합니다. 핫플 좋아요. 핫플 좋아요. 핫플 좋죠. 네. 행복한 책방들이 이면주 씨 만나보시죠.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듯이 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책의 겉과 속을 찬찬히 살펴볼 수 있게 시간을 줍니다. 책방지기 이면주 씨. 일상에서의 멋진 여행을 하며 살고 있는 그녀를 전북에 살다에서 만나봅니다. 흐르는 시간을 붙잡아 더디게 가게 만드는 군산 시간여행 마을. 이곳에 여행자들의 발길을 잡아끄는 조그만 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 시간여행 마을에서 동네 책방 운영하고 있는 임현주입니다. 여기가 좀 군산 핫플레이스라고 하는데 맞나요? 아마도요. 2년 전 군산에 정착해 책방지기가 된 임현주 씨. 그녀의 하루는 구석구석 책방을 청소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서점만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수많은 육체 노동으로 이루어져요. 제가 내려올 때는 좀 많이 지쳐 있었던 때였는데 군산은 한번 오면은 며칠씩 있고 싶더라고요. 가까운 곳에 강과 호수가 있어서 조금만 제가 노력하면 도시에 살다가 바로 자연을 볼 수 있어서 그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녀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는데요. 고된 업무로 삶의 전환이 필요했던 현주 씨는 서울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일이 이 서점이에요. 그 전에 직장에서는 뭘 할 적에 항상 상사의 의견과 또 팀원의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조합을 하거나 그래야 됐는데 이 서점을 할 때는 저 혼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해보자라고 해서 책이 싫어져 떠나왔지만 이번엔 책이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난생 처음 원하는 대로 시작한 일, 책방의 일은 그녀를 늘 설레게 합니다. 신간이 오면은 내용이 궁금해서 입고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고 설레고 행복해요. 나만의 색깔이 담긴 서점, 책의 선정부터가 시작인데요. 새 책이 들어오면 먼저 읽고 전하고 싶은, 공유하고 싶은 감정을 책꼬리에 적어 전달하죠. 책의 선정부터 진열까지 모두 그녀의 손을 거칩니다. 이 책들이 아무렇게나 막 꽂혀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책들의 원칙과 그날의 제 기분이 반영된 진열입니다. 책꼬리에 담긴 그녀의 감성을 전달하는 것 외에도 그녀는 책과 독자를 가깝게 연결하기 위해 저자를 초청해 강연하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했던 분들이 그런 경험을 너무 좋아하고 저도 그 시간에 굉장히 책을 한 권 읽는 것보다 또 다른 감동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자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서 와. 안녕. 1년이 넘는 시간 책방을 운영하다 보니 단골 손님도 생겼는데요.
달그락 달그락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쓰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책방에서 만났죠. 저희가 왔어요. 책을 냈을 때도 이제 흔쾌하게 여기 이제 마리사사에 갖다 놓고 판매를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아까 이렇게 서서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이렇게 쫙 펴서 읽어도 돼 하시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도 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되게 엄청 저한테 잘 대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편지도 썼었어요. 군산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은 군산을 주제로 군산의 젊은이들이 만드는 잡지입니다. 어느 날 출판사에 취업하고픈 젊은이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 후로도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그녀는 다시 책을 만들기로 결심했죠. 지금 저희 스태프들이 전문적으로 취재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 초보자들이 모여서 잡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처음이라 모든 게 다 힘들었지만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서로가 성장하는 거를 본인도 느끼고 저도 느꼈거든요. 이 일을 통해서 여러 군산에 또 계시는 너무너무 많은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었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었고 저는 창작을 하다가 이렇게 편집과 취재를 맡으니까 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느낌이죠. 청춘들이 의기투합해 군산 곳곳을 취재해서 만든 유일한 잡지. 드디어 희열 군산이 완성됐습니다. 끝내셨습니다. 진짜 확실히 이제 끝났습니다. 아, 매일 보낸 거죠, 창희 씨. 우리 안 보내고 좋아하는 거 아니지. 네버엔딩 고침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 하는 말이 시원섭섭? 아니요, 즐거워요. 너무 좋아요. 숱한 고비를 이겨내고 탄생한 희열 군산. 그간의 어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활자로 남았습니다. 계속 이 잡지가 나오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골목이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첫 장면에서 주인공 정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나가던 골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골목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2년 전에 왔을 때는 이 골목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모습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군산 사람이에요. 그녀가 스스로를 군산 사람이라고 이물없이 말하기까지 군산에 잘 정착하도록 도와준 친구가 있는데요. 제가 군산에 내려왔을 적에 저를 잘해줬어요. 책방에 손님으로 찾아온 카페 주인장 승미 씨. 연구 없는 군산에서 현주 씨에게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렇게 예쁜 서점이 생겨서 제가 적극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친해진 사이라고 해야 정직한 표현이겠죠? 산의 넉넉함과 호수의 잔잔함을 담고 싶을 때 현주 씨가 종종 찾아오는 곳. 오늘은 친구와 함께 나왔습니다. 뭔가 결정을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럴 적에 처음에는 많이 물어봤고 그럴 때 되게 현명한 답을 제시를 해줘서 뭔가 조언을 구하거나 궁금할 때 이제 찾아가게 되는 친구가 된 거죠. 조금만 걸어 나와도 산과 호수를 볼 수 있는 군산에 감사하며 책방지기 현주 씨는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침에 저 혼자 산책할 때 아, 내가 이런 아름다운 거리를 산책하고 있다니. 그리고 막 비 오는 날 동네 분들이 부침개 부쳐가지고 갖다 주거나 동짓날 팥죽 갖다 주고 제가 그럴 때마다 생각하죠. 아무 계획 없이 연구 없이 군산에 왔는데 이렇게 잘 얻어먹고 살고 있으니까 군산 오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군산에는 책의 겉과 속을 찬찬히 살펴보게 만드는 책방이 있습니다. 책을 통해 누구나 마음속에 있는 자신만의 보석 상자를 들여다볼 수 있죠. 책방지기가 드리는 특별한 행복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임현주 씨 대단하십니다. 2년 네. 만에 저렇게 군산에 녹아들어서 또 멋진 일상을 또 선보이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행복한 채 이의 인생 2막을 사는 것 같아서 네. 참 부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좋아 보였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자, 저희는 아침에 내드렸던 이제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다음 중 전통 대장장이를 이르는 말 무엇일까요? 오늘의 네. 문제였는데요. 1번 야장이었죠? 야장. 네, 세 분을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0546님, 7830님, 8634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0546님 살펴볼까요? 네,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어요. 아, 저는 사우나도 하고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스트레스 풀고 있습니다. 네, 또 여행 가서 바닷가에서 한껏 소리 지르고 파도에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시는 네. 것 같아요. 두루두루두루 하시는 네, 모든 걸 다 하는 네. 아주 환상 차림이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네? 7830님 스트레스 날리는 방법으로는 웃을 일을 만들어서 큰 소리로 웃는 게 최고다. 아, 이렇게 예쁘게 네, 보내주셨습니다. 그림은 예. 캐릭터인가봐요. 직접 그리신 것 같은데 네. 아우 솜씨도 좋으시네요. 예, 네. 웃는 일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8634님 네. 저는 오락실에 가서요 두더지 게임을 합니다. 신나게 두드리다 보면 네. 화가 사르르 네, 없어집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제 주셨습니다. 저 두더지 게임은 요즘 잘 안 보이던데 더 어디... 화가 나지 않나요? 안 맞으면 안 맞으면 화가 나고 두더지 게임은 찾는데 없어서 화가 나고 우리 저기 8634님도 네. 올해는 스트레스보다는 웃을 일 더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예.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주말 공연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청주 시립국악단의 교실박 힐링 콘서트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주 시립국악단에서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토요 문화 공연을 이제 마련을 한 건데요. 네. 토요일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청주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네. 평일에 이제 공연장을 찾기 힘든 뭐 학생이나 청소년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위해서 연중 기획 공연으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의 테마곡부터 시작해서 포카 혼타스 주제곡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곡을 이렇게 또 국악 실내악으로 새롭게 편곡해서 연주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돼요. 사실 국악하면 너무 이제 또 따분한 거 나오는 거 아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팝 음악을 국악으로 좀 편곡을 하시기도 하셨고 탭 댄스와 협연도 마련되어 있고 해서 아마 청소년들이나 우리 또 어른들도 가시면은 아마 즐겁게 충분히 시간을 즐기다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주 예고해 드릴게요. 추울 때 먹으면 더없이 좋고요.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식욕을 돋아주는 매운맛 그 화끈한 열정 속으로 들어가 보고요. 네. 향에 취하고 맛이 취한다는 취나물 봄을 알리는 하동창 취나물 수확 현장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말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에서 상품을 드립니다.